젖어버리잖아. 색이다라고 위에는 뭐 단어가 떠오르지 않습니다. 아니 근데 되고요. 제가 아까 예. 보니까 고음하면은 다들 락을 부르시더라고요. 근데 부드러운 곡으로도 고음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드리고 럭셔리하게 느낌 있게. 오늘 영미 씨가 기가 막힙니다. 이걸 많이 안 하더라고요. 네. 아, 목을 좀 많이 아꼈어요. 이 무대를 위해서 아껴놨던 걸까요? 여러분 소개합니다. 차명호 안영매. 성공을 좀 부탁드릴게요. 아름다워. 네. 어떤 노래 하시겠어요? 천명훈 씨하고 안영민 씨는 왜 나온 거예요? 뭐든지 어딜 가나 어딜 가나 쉬어가는 코너가 있습니다. 이제 잠시 쉬는 시간으로 시청자 여러분들 스트레스를 풀어줄 건지 본인들 스트레스만 풀고 간 거예요. 그러니까 안 됩니다. 이거 단점이에요. 단점이에요. 자, 3라운드 공개합니다. 3라운드 그녀와의 이별. 아, 김현정 씨의 노래입니다. 그녀와의 이별. 가끔 저 노래를 불렀던 김현정 씨도 라이브 무대에서 가끔 음이탈을 가끔씩. 그쵸, 그쵸. 그게 너무 높기 때문에. 컨디션이 안 좋을 때나 몸이 좀 안 좋을 때 소리가 안정적으로 안 날 때가 있거든요. 그렇죠. 저도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하면서 지금도 어려워하는 노래거든요. 야, 도널로 한 건 저 노래가 13년 됐군요. 예. 이야. 김현정 씨의 노래인데요. 갑시다, 갑시다. 노래의 제목이 그녀와 이별. 예!